안녕하십니까. 오대산 월정사 원행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법문 강의로서 오늘은 2020년 4월 10일 음력으로 경자년 3월 18일의 날 사시옵시다. 오늘은 3월을 맞이하는 지장제일이면서 오늘의 주제는 불자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세계인들이 이렇게 놀라면서 이 지경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불교와 불자들, 이 시대의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에 외정 말기에 초대정정 방한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방한암 큰 스님은 종정 취임사에서 종정을 네 번이나 하셨는데 한사코 반대하는데도 그 당시에 오대산 상원사에 추석하시면서 천추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전정 말 잘하는 앵무새는 배우지 않겠노라 이런 서원을 약속하고 오대산에 출가해서 그 당시에는 뚝섬 봉은사, 지금 강남 봉은사에 조실로 계시며 조실을 그만두시고 상궁들의 공양을 마다시고 주장자와 바로 가스장삼 한 분만 가지고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셨습니다. 조선불교에 퇴락된 그런 정신세계 속에서 외색불교의 이런 피참한 그런 속에서 한국불교와 정신을 살리겠다는 이런 뜻으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사 미거의 마사도래라. 당락이 일이 지나가기 전에 커다란 마르일이 닥치는 것이다 말씀하셨으며 또한 야반삼경에 빗장이 잘 잠겨져 있는가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한민족은 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그 시대 때마다 한국 정신 문화의 금자탐이 되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20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처님 모신 날도 윤 4월 초파일로 연기가 되고 전 종교뿐만 아니라 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과학 이런 부분이 새롭게 등장하는 민본주의, 인문주의가 다시 태어나야 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BBS 방송국에 인터뷰가 오대산에 찾아와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한국 국민들은 2020년 코로나 이후와 이전이 많은 것이 달라지시다. Before and after.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 그러한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코로나 이후의 사상과 철학, 과학, 문학, 인문학 모든 부분에 새로운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천명을 했고 노력하고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신혁명과 문화혁명, 생활혁명, 인문주의에 의한 민본사상에 의한 이러한 제도가 바꿔져야만이 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라고 그러셨습니다. 한국 5000년 역사의 민족 속의 한 민족은 동양사상에 근간한 불교의 자비사상에 바탕을 둔 그런 종교입니다. 14시경에 이 유럽에서 패스트에 의해서 십자군 원정군에 의해서 신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에 의해서 세계인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길러야 되며 배워야 되며 지도해야 되며 다시 우리가
구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과거에 대한 그런 사상과 생각과 철학과 과학과 종교를 가지고선 국민을 70억 인구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셨습니다. 타너 큰스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10년 동안 화음겨울 역경에서 인천문화상 국민훈장을 받으셨으며, 다음 너희들의 세대에는 불교의 동체 대비의 화엄 사상이 줄을 이룰 것이다. 원효와 의상의 화쟁 사상과 더불어 불교의 동체 대비의 화엄 사상만이 막스 레닌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라든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지 세계의 열강과 홍콩, 마카오를 침략했던 영국의 해군 지배력이든지 이런 무력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세계 지도를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도 많은 경전이 있지만 일체 유심조, 약인요괴지 삼세일체불 응관법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루어 이행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국민들은 다른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들과 틀리게 미국에 있어서도 중국에 있어서도 일본에 있어서도 EU에 있어서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 이 지도력, 동체 대비 자비 사상의 실천력, 우리를 극하기 전에 이웃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기 전에 항상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한 민족이 우리 5천년 역사의 동양 사상에 근근히 흘러내는 선근 종자가 있어. 그 뿌리가 바로 불교의 화엄 사상이며 동양 사상인 것이며 그것을 미리 타너스 큰 스님께서는 예견을 하시고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서책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잡동사니 사상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폐를 하시고 오직 10년 동안 화엄경을 역경해서 오늘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행히도 지금 2, 3일 사이에 50명 근간으로 확진자가 늘어지면서 그것도 외국인 유입자로 인해서 발생한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과학과 물질과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 우주에는 25만 명의 25만 종류의 동식물과 이런 것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해서 소띠에는 소를 극하는 병이 생기고 광우병이 생기고 돼지띠에 해는 특이하게 돼지열병이 생기고 금년 정초부터 쥐띠에 해는 중국 우한의 박쥐의 그런 사태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변이 돼가지고 변종 돼가지고 우리 인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동식물, 이 우주상에 있는 생태계, 이런 부분을,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인간의 삶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견하지 못한 변종입니다. 당시에 유럽에서 페스트로 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십자군 원정군과 더불어 신은 과연 있는가? 신이란 건 무엇입니까? 신이라는 것은 타나크 선생님께서 가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이 육신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행보에 의해서 마음을 어느 곳에 두느냐? 가규신이라고 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24시간 기상에서부터 어묵동종 행주 자환 가운데서 삶이 무엇인가, 정신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과거의 당시에 그러한 것 때문에 패스트균에서 EU 유럽 대륙의 절반이 사망하는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신이 있는가, 그런 곳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5천만 민족은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고 불자로서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이 정신과 문화와 생활, 사상, 철학, 과학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문주의로 변질이 되어 변액이 되어야 되고 개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하여 70억 인구를 우리가 지도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거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여러 날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그러한 습성과 생활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그랬습니다. 초대정정 하남 큰 스님께서도 그랬습니다. 타너 큰 스님께도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를 심전을 가해서 발언을 시키고 발언을 시키는 것, 자리 이탈이긴 자기를 이롭게 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면서 이웃을 이롭게 국가를 사회를 이롭게 이 우주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종교 내 종교 다른 종교를 알지 못하면 자기 종교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주술적인, 극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에 5천만, 8천만 민족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정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것을 반성하지 않고 그런 역사를 다시 곱씹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오대산 월정산은 많은 꽃이 피고 많은 불자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지경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서 여러 불자님과 소통하고 있고 모든 불교와 법회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도 평창동계를 보다보라 평화의 도심에서 아늑한 그러한 한국 불교의 중심인 그런 도량인데도 많은 그러한 신도들과 국민들이 지금 자가격리와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인해서 방문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또 본평면에는 이태리에서 약 300여 명의 이태리 교민들이 더 하이트 호텔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이 자가격리를 잘 마치고 치유를 기원 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에 매여 있는 국민들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불자의 사명과 이 시대의 사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사건으로 3차 대전의 버금가는 이러한 질병을 온 인류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941년도에 진주만 피습이라든지 1950년도에 6.25사변 그 이후에 2001년도에 미국의 9.11 사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갖가지 질병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세계적인 70억 인구가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바위라서는 바위나를 수대로 숙주를 차서 변이하고 변천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병균을 옮기고 있고 그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자신이고 내 이웃이고 나라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대원본전 지장보살 본경이시든지 읽으시든지 천수다란을 염송하시든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자기가 자기를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종교와 이러한 신앙은 구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개송을 한마디 하고선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둔 공등무요 장항일체 예지 선근이로다나 믿음이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이며 착한 선근의 종자를 기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 인류가 그 엄청난 부와 과학과 문명 속에서도 이 어리석게도 지금 자가격리와 그 엄청난 중국, 미국, EU 그곳에서 지금 이 고통을 앓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8천만 국민들은 눈여겨 깨닫고 보고 그 근원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이렇게 회방반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때 5천년 역사에 한민족의 뿌리가 이른 것이다. 세계인들이 지금 한국 국민들을 국민성과 도덕성과 국격을 보고 찬양을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양사상에 근거한 많은 선지식들, 부처님의 제자들, 이분들이 뿌리가 되어서 오늘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삼천여 개 부처님 도량 사찰이 있으며 거기에 성리학이라든지 동양사상에 대한 이런 근간에 대한 서원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 우리 한국 불교의 중심도량이 모두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1기의 왕릉들이 모두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것이며 죽으면 태어나고
태어나면 다시 죽는다는 이런 윤회 속에서의 그런 과학적이면서 아주 면밀한 그런 속에서 한반도가 이 세계 인류의 중심이 축이 되었습니다. 타르 스님이 예언대로라면은 갈수록 한국 국민과 국민성, 우수성, 도덕성, 국격은 더 한층 비대해질 경우 한국 국민을, 한국 국가를 배우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쇄도할 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조직과 단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나라 국민성이 무엇이냐, 역사성이 무엇이냐, 도덕성이 무엇이냐, 국격이 무엇이냐, 무슨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많은 첨단 그런 무기를 살생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북미를 지도하는 것이랍니다. 인민, 인간과 백성을 위한 민본사상, 이것이 한국의 중심사상인 것이며 유월선 3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생활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과학과 똑같은 그런 속에서 생활했으며 그렇게 계승해온 것이 우리 한반도 문화인 것이며 국민성이면서 그것을 계승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그러한 역사와 문화와 정신과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모든 것을 전승을 하려면 이 시대의 그런 생각과 생활과 인문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그것이 계승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2020년 경자년 이 어려운 이 시대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광반주하며 다시 한번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2020년 4월 10일 음력으로 경자는 3월 18일 날 사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역사를 창조하는데 모방이 아니라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타나 큰스님께서.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다는 그런 것을 각오하시고 열심히 정진하도록 그러십시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